보시는 제품은 덤벨바 세트 제품이고요. 자, 간단한 조립 방법과 주의사항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이 아령 봉을 활용한 아령으로 사용하실 때 방법이고요. 자, 원판 결합해 주신 후에 자, 가장 먼저 결합해 주실 거는 이 짧은 자, 작은 마구리입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이 라인이 대각선 형태로 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짧은 작은 마구리를 자, 끝까지 결합해 주시고요. 자, 그 다음 바로 끝부분에는 큰 마구리를 자, 결합을 해 주실 건데요. 자, 지금 큰 마구리를 자, 꽉 결합을 진행해 주시면 약간 사선으로 틀어진 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 사선으로 틀어진 거는 자, 저희가 의도한 대로 저희가 특허받은 대로 자,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. 지금처럼 대각선으로 휘어 있어야만 이 나사산을 밀어내기 때문에 더 꽉 조이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. 자, 반대편에도 자, 끝까지 결합을 해주시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, 틀어지면서 꽉 잡아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이 덤벨 세트를 바벨로 활용하실 때고요. 자, 바벨바에 자, 기존의 아령 봉을 그대로 끝까지 결합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고요. 이렇게 결합해 주신 상태에서 자, 원하시는 무게를 자, 양 끝에 결합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원하시는 무게를 결합해 주시고요. 자, 마찬가지로 작은 마구리 먼저 자, 결합을 진행해 주시고요. 자, 그 끝에는 자, 한 번 더 큰 마구리로 자, 사선으로 틀어질 때까지 결합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지금처럼 고정을 진행해 주시면 자, 바벨로 사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.